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니 모처럼 청천의 내과에 나왔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저렇게 포크레인이 있고요. 혹여나 하고 또 요즘에 좀 집에 있으니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와봤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이만한 돌도 좀 힘들었어요. 네, 물론 이게 뭐 감은 아니지만 그 얘기는 지금 역시 공사를 해서 이제 파헤쳐지니까 볼만한 돌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수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공사장이죠. 여기에 또 한 점이 있는데요. 석질이 참 좋아 보입니다. 자, 보시죠. 자, 이거는 물이 조금 고일 것 같아요. 뭐 완벽한 채를 갖췄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번 좀 씻어서 한번 이렇게 살짝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앞에가 조금 그런 부분 좀 있거든요. 자, 아, 이거를 가져가서 연출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물이 얹히는 광경을 한번 본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석질이 좋아요, 이 돌은. 아우, 손이 시렵습니다, 지금. 이 돌을 하나 씻었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이 볼록인데, 지금 보시면 바닥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렇게, 요렇게 앉히면, 무슨 바위경, 또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양갈래로 깊은, 이 파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쪽이 이렇게 휘어버리고, 여기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단절감이 좀 있고, 세워서, 그냥, 손만 시려웠습니다. 이 돌도 한번 일단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를 등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담도잡이. 그런데 약간 배가 불러. 그리고 이 밑자리가, 밑자리가 또 튀어나와가지고, 이것도 지금 반대로 돼 있네. 이 돌도 반대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면이 지금 반듯해요. 이런 거를 자꾸 뒤집습니다. 왜인 줄 아시죠? 저게 이제 했어요. 한 뭐 100개는 아니고 한 1000개? 10000개? 이게 뒤집다 보면은 아주 멋진 아주 평평한 그 평에 돌기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멋진 형웅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유심히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오늘 이게 다 못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지금 저 포크레인 쪽이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지금 공사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이렇게 열고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이걸 와서 뭐 한 번에 전부 촥 돌아보고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돌은 다 또 임자가 있다. 누군가가 지나갔어도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 돌을 못 보시는 분도 계시고 놓치는 경우도 있죠. 뭐 사람이 신이 아닌데 한때는 정말 우리나라에서요 여기 돌만큼 변화가 좋은 돌 없어요. 그래서 한때 임병선이 찾아했잖아요. 이런 데도 다 봐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것도 조금 아쉬워요.
또 끝에가 여기 달기는 달렸는데, 응? 이런. 자, 보세요. 그런데, 어? 이거 뭐야? 이쪽이. 응? 오히려 이쪽도 괜찮네요. 그죠? 왼쪽이 봉우리. 근데, 근데 이게 밑에가 이게, 아예 밑에가 반듯, 이게 여기가 좀 잘 반듯 하다가 이게 좀 튀어나왔어요. 이제 이걸 뭐 슬그머니 깨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저는 이게 더 평해. 이게 좋은데, 좀 뭔가, 역시 이제 여기돌은 남한공들과는 좀 달라요. 뭐 수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냥 주로 이제 형태, 형상을 주로 이제 보는 그런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왜 안 되느냐면, 이런 데는 이제 변화와 곡선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마치 인위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요? 직선을 그냥 탁 자른 듯이. 이런 부분들이 이쪽의 선율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왠지 어색하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수석으로서의 예술성이 좀 떨어진다. 꽤 두꺼워요. 어우, 두께가 있어.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물고임이 되고, 왜냐면 이게 이제 배들이기 때문에, 요. 네.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내려가서 좀 씻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합니다. 근데 약간의 삼각형 구도입니다. 이런 정도의 변화도 여기 돌의 특성상 이러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물이 되어 골드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딱 맞추면, 그죠? 이렇게. 자, 물이 이렇게 고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점잖하니. 사이즈가, 한, 30까지는 아니고, 20, 한 7, 8?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봐서 한번 가지고 와서 연출을 한번 해볼까요? 네. 먼저 이렇게, 뭐 이런 정도, 이런, 이 정도도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데요. 이게 파가 아니에요. 날이 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부분이, 거기가 석회석기가 좀 껴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 요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씻었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자, 아쉽습니다. 자, 여러분. 겨울은 정말 해가 짧아요. 금방 와서, 잠깐 이렇게 탐색을 한 것 같은데, 벌써 해가 뉘엿뉘엿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몇 시간 동안 추위를 무릅쓰고 애써서 좀 탐색을 한 거 여러분과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옛 추억의 그 전시회에 나왔던 명품석들 감상하시다가 또 이렇게 현장에서 생생하게 탐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햇돌을 좀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저도 워낙 또 돌밭 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한 번씩 탐색도 하고 현장을 촬영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영상 잘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수성문화전령사 정본수석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민년 새해 정본이 드디어 돌밭에 나갔습니다. 물론 청천인데요. 제방공사가 한창인 곳이기 때문에 혹여 새로운 어떤 햇돌을 좀 만나지 않을까 해서 찾아갔습니다. 했더니 역시 실망을 시키지 않더군요. 자, 이 돌 특징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앞쪽 배들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상당히 좋죠. 단정한 단봉형의 경을 보여주는데요. 독특하다면 저렇게 오른쪽에 고즈넉한 호수를 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민년 새해 건강하시고 그리고 우리 석인들 모두가 멋진 석연을 만나시기 바라면서
자, 여러분과 같이 새해 들어서 함께 즐겨보는 정본의 햇돌을 함께 감상을 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